어떤 게 진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되는 거?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이 완전 대세인데요. 그중 에어팟이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에어팟 2세대까지는 뭐이 정도면 중국산 이어폰하고 별 차이 없구만 이라고 했었는데요. 에어팟 프로는 정말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처음 사용해 봤는데요. 이런 기술이 이 작은 기기로 가능하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 에어팟 프로를 그대로 카피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노이즈 캔슬링까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오늘은 놀라운 차이팟 프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에어팟 프로를 검색해 보면 다양한 가격과 스펙을 가진 카피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대놓고 판매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차이팟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많은 제품 중에 슈퍼카피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슈퍼카피라는 말은 90% 이상 동일하게 카피를 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56,000원대로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에어팟 프로와 가격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카피 제품이 5만원이면 좀 오버 아닌가요? 어쨌든 이 제품이 과연 어디까지 카피를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포장을 보면 에어팟 프로 상자와 굳이 비교를 해보지 않아도 이 제품은 진짜가 아니구나 바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상자를 열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잠깐 여기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과연 둘중 어느 쪽이 에어팟 프로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감쪽 같은데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구성도 에어팟 프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전 케이블, 이어 팁,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작은 부분까지 따라하려고 노력한 눈물겨운 흔적들이 보이네요. 설명서는 모양만 비슷하게 따라했고요. 충전 케이블은 포장 방식만 유사합니다. 에어팟은 C타입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차이팟은 USB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팁은 겉만 비슷하고요. 디테일은 진짜를 못 따라가네요. 에어팟은 이어팁이 잘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차이팟은 고정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재질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차이팟에는 이어팁 안에 있는 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없고요. 속이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정말 얼핏 보면 에어팟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를 따라하는 건 무리가 있죠. 퀄리티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퀴즈. 둘중 어느 쪽이 에어팟 프로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부분의 차이팟은 케이스에 별다른 인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제품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이렇게 나름 정성스럽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중고로 구매할 때 케이스에 이렇게 인쇄가 잘 되어 있어도 가품일 수 있는 거죠. 에어팟 프로를 중고로 구매한다면 정말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 엄청 싸게 샀어. 대박이지? 하다가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거죠. 차이팟은 뚜껑이 열리는 각도가 에어팟과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뚜껑의 자성이 조금 약하다는 것 말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질이나 마감 부분에서도 슈퍼카피의 진가를 보여주고요. 무선 충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아보면 내부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차이팟은 라이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다 있죠? 세 번째 퀴즈. 둘중 어느 쪽이 에어팟 프로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차이팟 프로 이전 버전은 이어폰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모양은 에어팟 프로였지만 사용 방식과 하단 부분의 디자인은 에어팟 2세대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이팟 프로는 몸통을 눌러서 작동시키는 에어팟 프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하단 부분의 디자인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냥 가지고 다녀도 에어팟인지 차이팟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차이팟은 눈속임이 있습니다. 외향 마이크와 메쉬 부분을 스티커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놨네요. 이건 뭐 개그도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외관은 따라할 수 있지만 기능은 쉽게 따라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팝업창은 차이팟 초기부터 가능했던 기능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요. 케이스 뚜껑을 열면 에어팟 프로와 동일하게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케이스 뒤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핸드폰과 아주 쉽게 연결이 됩니다. 에어팟 프로의 몸통을 보면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에어팟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포스 터치라고 해서 진동과 소리 효과로 마치 실제로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차이팟 프로도 센서는 동일하게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요. 통화 시에는 통화를 하거나 통화 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클릭하면 다음 곡이 재생이 되고 세 번 클릭하면 이전 곡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길게 누르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어팟 기능을 설명하는 건지 차이팟 기능을 설명하는 건지 완전 헷갈리는데요. 두 제품의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이전에 비교했던 차이팟은 음질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는데요. 차이팟 프로의 음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베이스도 괜찮고 무선 이어폰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에어팟 프로와 비교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베이스가 조금 뭉개지는 느낌이 있고요. 소리가 청명하지 않다고 할까요? 에어팟 프로가 깨끗하게 들리는 느낌이 확실히 더 있네요. 통화 음질은 비교 불가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요. 차이팟 프로는 이름처럼 차이가 말도 아닙니다. 통화는 가능하지만 동굴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소리가 심하게 울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볼륨 60. 마이크 성능은 좋지 않지만 시리 사용은 가능합니다. 같은 시리인데 빠릿빠릿하지 않고 약간 굼뜬 느낌이 있네요. 에어팟 프로는 스마트 센서가 있어서 이어폰을 귀에서 빼면 음악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데요. 차이팟 프로는 어떨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이팟도 스마트 센서가 있어서 이어폰을 귀에서 빼면 음악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요. 귀에 다시 꽂으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살펴보면 설정 방법은 에어팟 프로와 100% 똑같습니다. 블루투스에서 이어팁이 내 귀에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설정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은 가능하지만 어떤 버튼을 눌러도 음질의 차이는 1도 없습니다.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슈퍼카피 제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역시 모양은 따라할 수 있지만 성능은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무선 이어폰과 비교하면 상당히 준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에어팟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스티커는 정말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차이팟의 결론은 항상 동일하죠.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